네, 안녕하세요. 케빈 홍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너무 그 멋진 프로덕트를 많이 만드시고 이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코리안 해커턴이라서 그런지 이제 술에 관련 앱이 많다고 느꼈어요. 이제 먼저 그러니까 세일즈에 대한 그 기간 5 tips to get your product notice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제가 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저의 스토리를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선 우리 아버지가 그 서울대학교를 나오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청개구리였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갖고 이제 미네소타에서 잠깐 2살 때부터 9살 때까지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으로 갔는데 이제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미국으로 오셨어요. 우리 가족이랑 그때 IMF 때를 겪으시고 그때 이민 유학이 되게 유학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대학교를 가기 너무 싫어갖고 대학교 원서를 제가 한 군데도 안 냈어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제 그 UC 들어간 그 마감일을 기억을 하시다가 이제 그 데드라인이 지나갔고 데드라인이 지난 걸 보니까 그때 너무 너무 화가 나셔갖고 이제 저 대신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전부 다 모든 UC 계열에. 그래갖고 제가 운 좋게 두 군데밖에 안 붙었어요. 그때 UC 리버사이드하고 UC 산타크루즈를 붙었는데 어차피 대학교 가면은 자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UC 리버사이드가 더 가까우니까 UC 리버사이드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UC 리버사이드에서 한두달 정도 지내다가 학교가 너무 싫어갖고